오늘이 6월 10일 저녁 7시 다 돼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3월 말이나 4월 초에 접목을 해서 올렸던 게 있습니다. 청단풍의 수양 적단풍을 접목을 해서 이렇게 활착이 잘 돼서 지금 이 정도 크기가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목 잘 됐고, 요거가 하나가 접목이 안 됐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녹지 접목, 사과 접목으로 해가지고 요쪽에 보시면은 색상이 좀, 요건 이상하죠. 황금잎 단풍이라고 해서 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서부터 이제 황금잎으로 바뀌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요 접목이 안 된 곳에 삭아접으로 접목을 하겠습니다. 눈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수종이나 대나무 제외하고는요, 전부 이 눈접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 농장에서 하나 순을 잘라다가 냉장고에 지금 3일 정도 넣다가 끄집어냈어요. 약간 휴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눈접을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대각선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지금 접수가 그 사이즈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늘게 깎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목질부가 목질부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목질부까지 깎이게요. 그리고 접수 조제를 합니다. 자, 입자로 두고요. 잎은 떼어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 부분 대각선 들어갔고요. 대각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깎아 내려갑니다. 이때 목질부를 붙여서 깎는 거예요. 쉽게. 네, 요 상태가 됐습니다. 목질부가 하얗게 붙어 있죠. 요걸 갖다가 끼워 놓고요. 지금 공대 쪽에가 이 접수보다는 넓으니까 어느 한쪽을 맞춰 줍니다. 자, 저는 왼쪽에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 상태에서 정교하게 테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테이핑을 하겠습니다. 네, 테이핑이 끝났어요. 그리고 입자루를 남겨둔 이유는 열흘 정도에 와서 보면 입자루가 떨어져 있으면 성공입니다. 그리고 입자루가 붙어 있을 때 탁 쳐서 떨어져도 성공이고요. 입자루가 그대로 붙어서 말라서 죽었다 하면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잣대로다가 알아보기 위해서 남겨둔 거니까요. 접목이 끝났고요. 접목 활착이 되면 이런 단풍으로 바뀌는 겁니다. 청단풍이 이런 황금잎 단풍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쪽처럼요.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 두 분 정도가 의뢰를 하셨었어요. 요 단풍나무 접목을.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해봤습니다. 결과도 또 짧은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